자,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일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3분의 1 이상임을 증명하시오. 이래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? 우리가 아는 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이. 우리 뭐 써요? 코시 부등식이 성립하잖아. 는 AX, BY, CZ의 제곱이다. 등호는 어디에 성립한다?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인데, 자, 위의 부등식에서는 이제 뭐라? 여기에 위에 있는 이 성립한다는 것은 a, b, c는 그대로 있고 x를 뭐로? 1로 하고 y를 1로 하고 z를 1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? a제곱 더하기 b제곱, 뭐야, 코시 부등식은 모든 실수에 다 성립하니까 1제곱, 1제곱 이렇게 대입을 할수 있잖아. n은 a 곱하기 1, b 곱하기 1, c 곱하기 1의 제곱이고요. 계산하면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3배고,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고,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니까 1이잖아. 따라서 a제곱, b제곱, c제곱은 얼마? 3분의 1 이상이다.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? 요거는 확인해야 돼요. 이걸 확인 안 하면 안 돼. 등호 성립이 요렇게 되니까 뭐라? XYZ가 1이니까 A분의 1은 B분의 1은 C분의 1일 때. 즉, ABC가 같을 때 등호 성립이다.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. 됐나? 코시 부등식은 끼워 맞추는 거야. 제곱의 합이 있고 1차식이 있을 때 어떻게 ABC나 XYZ를 어떤 숫자로 놓으면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이렇게 끼워 맞춥니다. 라고 등호 성립 확인해 주시고.